이 디올백 수수 사건 피의자인 저는 김건희 씨와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 혐의 사실들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스토킹죄,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명예훼손죄까지 여러 혐의를 저에게 뒤집어 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가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잠입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약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신청인인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상식의 반함으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서 수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수심의 소집을 요청하오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리적인 판단과 처분 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법리 의견 청취와 더불어서 수심의 위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청탁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최재형 목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도 초대를 받고 취임식 행사에도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대북사역,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자문을 하고자 한다고 만남의 목적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문제, 남북문제, 대북정책 등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이런 것을 통하여 제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이고 자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문기구들의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탁에 대해서 김창준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그 다음에 미국의 의원 방문단 접견권 그 다음에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권 통일TV 재송출 요청권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도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 파일로도 확인이 되었고 지난번 청문회 때 참고인 신분으로 보훈처 직원이 증언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위원회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다시금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 만남의 티켓팅에 명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물을 줄 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선물이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편의 또 다른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의 뜻으로만 줬다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는 언더카바 잠입 취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것은 온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위해서 동문서주 불철주야 일을 했던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상영 국장께서 돌아가신 지가 불과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도한 검찰은 49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명예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고귀한 죽음을 매도하고 짓밟는 행위이고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는 검찰들, 용산에 30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구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권력을 찬탈해서 자신들의 살인사욕을 채우려는 불순 세력들입니다. 특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검찰총장을 지냈지만 아무런 검증이 안 된 집권 세력들이기 때문에 마치 도끼를 품고 국민들에게 달려가는 하이에나 떼들 같은 자들입니다. 김건희 모녀가 국가 전복 세력들이고 김건희 모녀가 반국가 세력이고 대통령 부부가 매국노들이고 대통령 부부가 밀정들이고 대통령 부부가 불순 세력 그 자체인 것을 저는 국민들과 언론에 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또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받는 그 시간에 김건희 측에서 이창수 지검장을 임명할 때 수사의 결과는 불구도 10번이구나. 절대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날 거다 해서 지난번 저희가 공직책으로 낸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 이런 논문하고 중앙지검하고 갈등이 있다 해서 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 심의를 열어달라 해서 저희가 낸 겁니다. 중앙지검으로 그걸 넘겼는데 중앙지검은 기대조차 않는 지금 현재 중앙지검 수사는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창수라는 심하게 말해서 김건희 윤석열의 똘마니 지검장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수사심의위원회로 대검에 그때도 신청을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직권으로 열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격이 없다 해서 중앙지검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대검에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열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자격이 없어서 네. 못 냈다니까 그 이번 자격이 있는 피해자신 분 최재형 목사가 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오십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 요청 접수한 접수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접수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면담해달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검사 면담에 대해서 조항을 봤는데 가서 면담하세요.
특별한 일 없으면 즉각 면담해줘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가서 민원실에 가서 내려와 검사 내가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출장 갔다고 오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즉각 면담을 해줘야 된다. 이 조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죠. 예, 불만 있는 검사들 내려와서 면담 신청 민원실 타고 내려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김사가 내가 와라 또 오는데.